로이교회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60장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영원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쌀쌀하고 약간 추운 가운데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2024년 또 이제 10월 24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목요일 아침입니다. 정말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온전히 성별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민수기 27장 1절 2절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에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하시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방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니 전하 여호와를 거슬리 고로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오늘 1절, 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참 중요한 것이 각 지파 또 집안, 가족의 그 유산, 하나님께 또 주신 기업이 어떻게 이것이 상속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므낫세 가족의 이 현손이 마길의 증손 꺼버려요. 길라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아세 그 딸들이 있었습니다. 다섯 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다섯 딸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어떻게 남자 이름을 여 딸들이 이렇게 가지냐고 찾아봤더니 원어도 꼭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남자 이름도 여성들이 사용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딸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 그리고 온 족장들 회중 앞에서 저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광해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여호와를 거스린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죽은 자가 아니고 자연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저들이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그대로 고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고 원칙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딸들이 기업이 없을 경우는 이제 가까운 형제에게 가죠. 그리고 형제도 없을 때는 아비의 형제에게 갑니다. 아버지의 형제, 그러니까 삼촌에게 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들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가는 이런 이제 상속법이 바로 우리 룻기에서 나오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이제 돌아가신 엘리 멜렉의 그 땅을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런 순서로 이제 모세가 일으켜 줍니다. 8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딸에게 돌립니다. 딸도 만약에 없거든 그 기업은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또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아비의 형제에 줄 것이요. 그것도 없다면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이게 상속의 법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율례가 되게 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 산은 느보산입니다. 그 지금도 요즘은 요르단을 통해서 느보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메드바라는 것이 이제 밑에 있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면은 느보산 높은 산이 있어요. 그거를 또 아바림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후에는 이 온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나칼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준 이 땅을 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조상에게 돌아가리라는 표현은 이제 그들이 죽은 지 1년 후에 뼈를 걷어서 뼈상자를 가족의 묘에 집어넣습니다. 그때에 할아버지, 아버지 뼈 위에 이게 이제 뼈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조상에게 돌아가리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이는 이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제 때 이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물가에서 나와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낸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르비딤 그 이 반석 때는 반석을 치도록 되었는데 므립바 40년 후에 므립바 반석에서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라는 것을 모세가 그냥 치고 말았잖아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므립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신광야 가데서의 바로 므립바 물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저도 이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는 저의 후계자를 세워 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여호수아가 바로 너의 후계자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분의 족장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가 그 족장으로 있을 때에 그 르비딤에 그들이 이를 때에 아말렉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때에 군대 장관으로 모세가 여호수아 장군을 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훗날 가데스 바데에서 각 족장이 한 명씩 차출이 돼서 헤브론을 증탕할 때도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인 에브라임을 대표해서 그가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우리도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우리 정탐꾼 출신이에요. 이런 여호수아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모세는 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70인 장로는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그들이 투입하려고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바로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이 여호수아 장군이 있었던 그 자리가 훗날 엘리야의 동물이 되고 또 사도 바울이 와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또 말씀을 받았던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게 여호수아가 있으면서 모세와 70인 장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산 밑에 있는 아론과 그 모든 온 백성들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이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동안 많이 등장은 하지 않지만은 항상 모세의 후광을 입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로 40년이 지금 지난 때에 그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로 안수를 받습니다. 15절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허락해 주시고 21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고 엘리아살은 그를 위해서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리아살의 그 말을 쫓아 나아가며 돌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이 흉배에 있는 우림 궤는 이거는 예스입니다. 우림은 하얀색 그 자체가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둠밈이 있습니다. 둠밈은 까만색이에요. 그 뜻은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인데 이런 이제 흉배에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됐을 때 우림의 판결패를 꺼내서 바로 이가 이제 모세를 잇는 후계자로 그렇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리고 제사장
엘르하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웁니다. 회문 앞에서.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2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예배법에 대한 내용들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지금 모세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곧 나의 시물되는 화제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제물입니다.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항상 향기 나는 그런 화제입니다. 이 화제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서울의 무교병 무교동 그 뒤에 가면은 참 고기 굽는 냄새, 갈비 굽는 냄새가 참 아주 진동을 냈어요. 또 이스라엘도 지금도 가면 양고기 굽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신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 향기 나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화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이 향기로운 이런 화제.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라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입니다.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는데 아침 9시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후 3시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또 한 어린 양은 또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 오후 3시 예배 하나는 오전 9시 예배 하나는 오후 3시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다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 같으면 에바의 10분의 1은 오멜입니다. 오멜. 요 양을 달 빠낸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라. 소제를 영어로 보면 cereal 이렇게 합니다. cereal offering. 옛날에 우리 시내 말을 한국에서는 잘 몰랐는데 제가 한 40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어요. 해가이 인스튜드에 선교사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전 해가이 목사님은 유대인 목사님이고 아틀란타에 소재를 주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모아다가 그 당시입니다. 42년 전에 제3세계 지도자들 초청에다가 싱가포르에서 한 달 동안 숙식도 제공하고 비행기표도 제공하고 심지어 잡비까지 제공해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는 그 프로그램 그게 해가이 인스튜드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해가이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 본부가 이제 이 저기 하와이도 있어요. 하와이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해가이 인스튜드에 갔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시리얼을 먹어봤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곡물에다가 우유를 타서 이렇게 먹는 걸로 아침에 그게 바나나도 넣어서 먹고 얼마나 참 독특했는지 그래서 너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 저 시리얼 밀크하고 같이 먹었던 그 습관이 있어서 어제도 제가 호텔에서 이 시리얼하고 그렇게 먹었어요. 아침을 그렇게 먹었는데 이게 오늘날 이제 한국에도 많이 시리얼이 퍼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곡물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예배입니다. 이런 소재로 바칠 때는 반드시 곡물에다가 거기에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 다음 이제 상번제 화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 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뜻입니다. 상번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인데 그 전제는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전제라는 것은 이게 이제 모든 번제를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 여기 이제 불만 당기면 이게 태워지는 겁니다. 달기 전에 마지막 순서에 보면은 거기에 이게 포도주를 붓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drink offering이라 그럽니다. 요게 전제라고 그래요. 이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의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 다음
해질 때는 바로 저녁입니다. 오후 3시 예배입니다. 이때는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 것 같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일년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는데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일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이런 화제 또 번제를 또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짐승의 각을 뜨고 또 피를 이렇게 다 받아내고 또 이렇게 그 내장은 또 태우고 이런 모든 일은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개념으로 주일날 되면은 주일날 열심히 와서 찬양대 연습하고 또 전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이거는 노동이 아니에요. 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는 일년되고 흠 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요거는 두 오멜입니다.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도 드립니다. 그 전제도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8장 11절에 보니까 월삭에는 나오는데 그때는 달을 기준한 이런 음력을 쓸 때입니다. 그 음력 1월 1일이 바로 월삭입니다. 이때의 달을 보면은 달이 아직도 초생달이 된기 전에 달이죠. 달이 이제 그 지난 달에 그 온달 이렇게 저 보름달이 점점 줄어들어서 반달이 되고 반달이 점점 줄어들어서 구름달이 되고 그리고 하루 이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초생달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때 바로 요거를 월삭이라 그럽니다. 한 달이 시작되는 첫 번 그 날 수송아지 둘과 또 순양 하나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으로 유학에 번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월삭에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평소보다도 이거 특별하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즘도 월삭 새벽기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은 그게 음력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양력을 쓰는 시기 되기 때문에 양력에 그 달에 이제 1일 같으면은 월삭 기도회로 드리기도 합니다. 이 날이 주일과 겹힐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개념, 이런 정신을 월삭 이렇게 기도회로 드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됐고 13절에 보니까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또 순양 하나에 3분의 1 흰이요 또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 흰 이는 1년 중 이 매 월삭의 번제입니다. 정말 이것도 중증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또 상번제와 전제 외에 숫 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여기에 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월삭에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드렸죠. 그 다음 이제 유월절 됐을 때 정월 14일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나오는 정월은 유대력에 의한 정월입니다. 유대력은 이제 유월절 했던 그것이 정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이제 그들의 모든 그 종교력의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정월을 아비벌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비벌, 니산을 두 개 이제 용어가 있는데 다 씁니다. 니산을 아비벌 이런 용어는 바빌론에서 기원했느냐 아수르에서 기원했느냐 또 팔레스타인에서 기원했냐 이런 데서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정월 13일이 바로 이제 유월절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14일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이때에 드리는 또 하나님께 예배의 규례가 있습니다. 15일부터는 절일이니 하는데
이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절인인데 7일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어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비스킷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 마사라고 이렇게 히브리 말로 얘기하고 요거의 복수가 되는 마소트라고 얘기하는 마사 혹은 마소트, 이 무교병을 먹을 것인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또 수송아지 둘과 순양 하나와 1년 된 순양 일곱을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며 번제가 되게 할 것이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에바 또 10분의 3이요 또 순양 하나에는 에바 10분지 1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에 일주일 동안 이제 드리는 무교절이 있잖아요. 이때 드리는 예물은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의 에바 10분의 1을 드릴 것이고 너희를 속하기 위해서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며 너희는 이 순서대로 7일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고 제 7일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에 이 민수기 이거는 사람의 그 인구 센세스만 하는 게 아니라 예배에 관한 규정도 이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광야 교회 시간의 마지막 요 시간이거든요. 이제는 얼마 후면은 요르단 강을 건너가지고 저 복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예배의 모든 규정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리마인드 하시면서 이 자세히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26절 이하 요거는 우리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국내 성지순례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교사로부터 들어온 것보다 한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도마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그 SBS에서 내년 2월 달에 방영될 이런 내용을 저와 또 대구에 계시는 지금 제가 대구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전재규 장로님 이 두 분 중심으로 지금 그 다큐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저께 화요일에는 우리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거기 박물관에 가서 1954년도에 경주에서 나왔던 돌십자가 그 원본을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요즘은 일반 공개하지 않고 5년 전서부터 다 이제 특별한 게 있다가 이제 촬영하러 온다니까 그거를 특별히 우리에게 보여주더라고요. 또 그 같은 불국사에서 나왔던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제 촬영을 했고 그리고는 밤새도록 이렇게 와서 뭉정새지 와서 잤다가 그 다음 어저께 아침 일찍이 그 도마상이 있는 이 근처 바위에 가서 또 거기서 촬영하고 제비원에 가서 또 그 두상도 이렇게 촬영하고 그랬던 것이 어저께 오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짜장면 한 그릇 얼른 먹고 대구로 도착해 와가지고 청라 언덕에서 우리 전재규 장로님이 이 청라 언덕 중심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이 있었고 또한 여기에 있던 여러 가지 것을 다 이렇게 촬영을 마치니까 어저께 한 6시가 됐어요. 그래서 어저께 약간 쌀쌀한 가운데서 많은 일을 해서 참 어제는 참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숙소에 오자마자 제가 바로 이렇게 잠을 자세야 되는 그래서 오늘 새벽 2시에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좀 쉬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나고 오늘은 지금 여기 새벽기도 끝나자 바로 7시에 전재규 장로님 댁에 가서 모시고 또 어디로 가냐면 김해로 9시까지 가야 돼요. 거기 가면은 거기 관장 또 그 김해 박물관 이런 분들이 우리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성동 고분
거기서 쭉 설명을 듣고 그 다음 점심 먹고는 수로왕과 또 왕비너 허왕후 왕비너 구지봉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걸 쭉 이렇게 하고서는 그 길로 이제 오후에 저 신안 쪽으로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신안에서 저녁에 자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뉴질랜드 강의는 못합니다. 그 이동 중이에요. 그때. 그래서 이 신안섬에 있는 무안도라는 그 섬에 가보면은 열두 사도의 그런 유적을 다 이렇게 순례길이라는 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 많이 강조하고 있고 천재교 장로님이 이상으로 계시는 거기서 다 맞는데 그게 보면 도마의 집이 나와요. 그거를 촬영하러 내일 아침에 배로 30분 들어가서 그거를 촬영하고 내일 이제 나오면은 이제 오전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김병모 교수님 한양대 지금 명예 교수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허왕후가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우리 일반 사학가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분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이 이 국내 촬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팀이 이제 인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현지 촬영을 가는데 이제 저와 이렇게 전 장로님이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우리는 해외 촬영을 이번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갔다 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그 더 보충하기로 했는데 뭐 이런 지금 상당히 촬영이라는 게 긴장이 되고 또 피곤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끝까지 잘 돼서 이 다큐가 우리 한국에 정말 또 일반 방송에서 이게 상영하는 게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우리나라가 이런 여정의 길 사도 도마의 그런 길을 이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민수기 27장 28장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 장군이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고 또 스룹보앗의 그런 이제 딸 다섯 명의 딸들의 그 상속 문제 이거 액을 하며 또한 이제 이 예배법에 대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런 여호수아 장군 주도하에 또 엘라살 대제사장 주도하에 하나님의 예배를 잘 성실하게 지킬 것을 또 민수기 마지막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월삭 예배 또 안식일 예배 또 모든 절기 예배 잘 배워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 재림 이 모든 복음을 통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잘 드리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 인정받는 예배 회복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 28주년 기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참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 모든 세계 선교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함께 우리 동역하는 황예슬로 부문을 오늘도 지켜주셔서 눈누른자 같이 하나님 오늘도 황장로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우리 오늘도 주문을 전사한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이경수 전도사님 사모님 주께서 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이렇게 모든 병원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몸이 아프고 또 모든 좋지 못한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권능의 손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안찰해 주셔서 다 건강함 회복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